코미디 TV의 모든 것 코미디 TV 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질문을 더블디님한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네 얼굴.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내 얼굴.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소리다행이요. 아, 예.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숲속에 등산을 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복산을 발견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물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죽어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에 취직하고 싶으세요? 똥 싸는 사업. 그러면요, 만약에 이번에는 여섯 번째인데요, 혹시 여친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아, 안지 알아.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욕 초등학교에 있는 김하나라는 친구예요. 아, 예, 좋아요. 네, 김하나는 우리 엄마 이름이죠. 네, 그러면 좋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농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떤 농작물을 많이 키우고 싶으세요? 제가 4개 1번 토마토, 2번 배추, 3번 옥수수, 4번 포도. 포코넛. 네, 포코넛.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그 운전 면허증을 따면 어떤 차를 사고 싶으세요? 예,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고 싶으세요? 1번. 잠시만요. 제가 4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네, 일단은 1번. 컬링. 2번. 봅슬레이. 3번. 스키 점프. 4번. 스피드 스케이팅.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육지까지 태워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물고기한테 물고기가 폭력성이 강한 상어나 아니면 피라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네, 좋아요. 근데요, 당신이 만약에 건물 철거 일을 한다면 어떤 건물을 주세요? 롯데타워. 자,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것인가요? 결혼이요? 네. 누구랑요? 당신이요. 아! 니케이야!